이렇게 파릇파릇 새순나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름나물을 대표하는 비름나물입니다. 비름나물은 참비름도 있고 게비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잎끝이 가위로 오려내듯이 약간 패여있는 것은 참비름, 끝이 뾰족한 것은 게비름, 그렇게 식별하고 또 다른 여러가지 식별법들이 있으나 결론은 참비름이든 게비름이든 좋은 나물로 약재로 씁니다. 이 참비름은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또 입맛을 살려주고 면역력을 개선해 줍니다. 시금치보다도 칼슘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이 참비름은 어린수는 나물로 또 비빔밥, 김밥 등으로 요리해서 먹고 이 뿌리까지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걸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1회 4 내지 10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참비름 새순 모습입니다. 이 비름나물은 베타칼로틴, 비타민, 칼슘, 오메가3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고 치아라든가 뼈 건강에 좋고 항산화, 면역력, 장운동이나 빈혈, 노화방지 등 다양한 효능이 있는 바로 비름나물입니다. 근데 이 비름나물은 약간의 수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는 먹지 않고 끓는 물에 데쳐낸다든가 우려내서 먹으면 그 수은 성분이 완화가 됩니다. 참비름이었습니다. 그럼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